내부형변 장애죠. 처음에는 진짜 뭐 어떻게 뭐 해야 될지를 잘 몰랐죠. 그랬는데 내 자식이라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그리고 40여 년 아들 옆을 지킨 어머니. 책을 좋아해서 제가 책을 아주 많이 읽어줬어요. 이제 학교도 다 일반 학교를 보냈어요. 학교만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기엔 많은 것이 부족했던 시절. 고등학교 넣어놓고 나니까 이제 수능 때문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장학사님들 한 세 분 정도를 거의 한 2년 동안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따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시간도 더 주게 그렇게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그 제도가 처음 생겨서 수능을 치렀던 것 같아요. 경희대학교 이제 국문과를 들어갔죠. 아들을 세상에 한 발짝 더 내딛게 하려고 엄마는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자꾸 장애 하면 정말 장애고 장애라도 어떤 다름의 능력이 있어요. 아, 우리 아들은 정말 저건 정말 월등히 뛰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개발해 주면 되거든요.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었지만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뭐 다재다능한 능력도 있고 그런데 너무 환경이나 대우가 안 좋아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도 제대로 대가를 받기도 어려웠던 현실. 엄마는 한계를 기회로 만들어 장애인도 일한 만큼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채용을 해서 내가 정말 좋은 회사, 장애인들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2002년에 회사를 설립을 했죠. 박스 물티슈 회사 4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29명 정도가 있고 다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이에요. 처음에는 와서 막 저 물고 그러던 친구들도 지금 거의 10년 되게 일 잘하고 있어요. 조금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너무했다. 갖다 놓고. 우와 잘했어요. 장애인 직원 4명 정도 결혼을 했고 이제 아기도 있고 그래요. 장애인들 최저임금 이상 주고 자기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엄마의 노력이 있었기에 아들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계인들을 좀 아들들 극복하려고 좀 아들들 공부를 열심히 했죠. 지금은 엄마와 이 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류 같은 걸 잘 하잖아요. 서류를 잘 하고 이제 뭐 이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관련 논문을 쓰고 올해 초엔 박사의 꿈도 이뤘습니다. 대장애인도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다른 능력들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한 단어 한 단어 여기 실제 여기서 일어났던 사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게도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모형으로 직업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장애라는 것이 약점이 아니고 도전의 기회가 된다. 다 대표님께다. 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잘 감사합니다. 680개 직업 제한 시설도 있는데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5% 한 7% 많아야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동등하게 주잖아요. 저는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 박사가 되고 대표가 되고 새 아이의 아빠가 된 권성민 씨 그리고 그의 옆을 지킨 어머니. 이들은 오늘도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중증 장애인이지만 박사가 될 수 있다. 기업을 이끌 수 있는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해서 발달장애인이라고 부모님들까지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희망.
관성이 없어지고 너희는 다 희망이다. 아프고 아련다. 희망이다. 빈손이고 또 빈손이어도 희망이다. 너와 두근 잡고 있다. 희망이다. 민심 듣기 이민정입니다.